사람이 다 자기 이상이 있잖아요. 네. 이상이. 네. 그거 좀 안 맞았을 뿐이지. 그거 또 무시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여자 이상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인데, 이런 스타일인데, 또 이런 남자다운 스타일이다. 그럼 뭐 또 여자가 또 안 닦아. 근데 여자도 못 뺐어. 그리 생각을 살면 안 되는 게라. 예를 들어서 뭐, 그 이야기가 밥 먹고, 다음에 뭐, 연락이 안 되면, 아, 이건 소개팅 안 되는갑다. 그래 할 텐데. 그래서 이제 근데 저한테 처음에는 귀엽다고 했거든요? 근데? 귀엽다고 했어, 아저씨가 저한테. 친도지 안에 들어갈까요? 예. 네가 가끔 멋진 남자로 보여. 나쁜 요즘들아 이상해졌어. 예전엔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 요즘은 단 둘이만 만나고 싶어. 네가 여자로 보여. 차도 먹고 너도 좋은데 왜 그럴까? 예? 예? 아, 차도 좋고 능력도 뛰어서 보이는데. 엄마하고 공동명이에요. 공동명이? 공동명이도 누군가 <누군가네. 웃음> 엄마도 집에서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그냥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이라도 차라리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왜 갔지? 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한테 거짓말 했지? 안 맞을 테니 안 맞을 거 했으니까. 근데 너는 뭐라도 말. 그보다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짱 할지도 모르. 친도시 왔는데 어디로 여기 맞고 엄마, 나 오늘 소개팅 나갔다 왔는데, 그 여자가 화장실 갔다고 해놓고, 도망갔어. 나보고 귀엽다고 했는데, 화장실 갔다 온다 해놓고, 그 여자가 도망갔어. 알았어, 집으로 바로 갈게. 엄마 무서우니까 1층에 내려와갖고 있어. 이봤습니다, 걔. 니디! 이, 여기서! 여사님들께, 니들! 니들! 요 다름이라고, 오늘 요 소개팅 나갔다 말합니다. 니들! 요 나온, 요 아가씨가 말합니다. 니들! 화장실 갔다 온다 해가지고 말합니다. 니들! 니들! 명분 있는 거니까 작업하라고 말씀이십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, 예. 이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도망갔습니다. 니들. 아닙니다, 이게. 이빨 닦고 나갔습니다. 니들. 이 진짜입니다. 이빨 어제 닦고 오늘도 닦았습니다. 니들. 가까이서 말 안 했습니다, 님. 니들. 예, 알겠습니다, 예. 그럼 지금, 됐습니다, 예.
아니에요. 두 분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. 전 이미 상처가 됐어요.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셨잖아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두 분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. 전화하지 마요. 그 아가씨네. 예. 뭐 전화를 왜 하냐 그래가지고. 오빠. 페이지를 잠시 세우시다. 담배, 담배, 담배 빚 태우십니까? 아, 어, 난 담배 안 피워. 안 피십니까? 네. 담배 사려고? 예, 네, 잠시만요. 네. 어서 체인지 도와주세요. 수고하세요. 그 좋은 여자 있을 테니까 그 신호 쓰고 하고 말까. 아저씨 신호 지키세요. 네 알았어요. 신호 지켜요. 네. 좀 곧장 바로. 여기 어디 세워주세요. 저 위에 세워주세요. 가난해. 잠 땡겨줄게요. 온도 세워줘요. 됐습니까? 네. 사이드 브레이크도 땡겨주세요. 사이드 브레이크 저, 사이드 브레이크 땡겨주세요. 이놈만큼 되지요? 네. 얼마입니까? 6만원입니다. 장가야 되겠네. 디시 안 돼요? 안녕히 가세요. 네. 어, 자기야. 어, 자기야, 나 미역국 먹을 거야. 어, 미역국 끓여놔. 어, 자기야, 들어갈게. 집 앞이야. 어. 봄이 왔어요.